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일카입니다. 오늘은 격식 있게 이메일 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이메일 쓰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이메일 용어는 알려드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알려드리려고요.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말로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말하는지 모르니까 제 한국말이 되게 초등학생 같아도 여러분이 다들 알아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알려드리는 건 그냥 저의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거라서 여러분이 어디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시고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분의 직급이 무엇이고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저는 finance,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제가 그래도 최대한 일반적인 걸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우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파일을 첨부합니다라고 할 때는 attach라는 단어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attach가 정말 말 그대로 뭐 붙이다, 첨부하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attach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료가 뭐가 됐던 간에 예를 들어서 뭐 presentation 아니면 뭐 business plan 아니면 뭐 계약서 뭐가 됐던 거 간에 다 파일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파일, 그러니까 file 이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영어로는 파일보다는 document 이라는 단어를 파일같이 통틀어서 칭하는 단어로 더 잘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파일을 첨부합니다 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document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더 말을 잘 하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 문장 예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Please see attached for your review 라고 쓰는 거예요. Review는 한국에서도 워낙 많이 쓰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검토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첨부된 거를 검토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난한 문장이라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문장을 써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우선 이 문장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문장은 좋은 게 이제 이렇게만 쓰면은 굳이 뭐 document라든지 뭐 file라든지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business plan을 보낸 거다. 그러면 please see attached business plan for your review. 이런 식으로만 고쳐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please see attached 다음에 여러분이 보내는 파일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business plan이면 business plan 그리고 이력서면 resum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응용을 하자면 please see attached business plan for your review 아니면 please see attached resume for your review. 그리고 두 번째는 attached를 그냥 바로 문장 시작할 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 플랜을 보냈다. 그러면 attached is our business plan.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던 for your review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서 써도 돼요. 그러니까 attached is our business plan for your review. 이런 식으로요. 근데 꼭 for your review 안 쓰시고 그냥 제가 원래 알려드린 것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짧게도 많이 써요. 그리고 세 번째는 I have attached the business plan 이라고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근데 제가 지금 첨부 파일을 하나만 보냈을 때로만 예시를 드리고 있는데 첨부 파일을 두 개를 보냈을 때도 다 알려드린 예시를 똑같이 쓰시면 되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으로 예시를 드려보자면 I have attached the business plan and presentation 이라고 하면은 제가 비즈니스 플랜과 프레젠테이션을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살을 더 붙이고 싶다. 그러면 I have attached the business plan for your reference
라고 쓰셔도 좋아요. For your reference는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참고로, 이제 너가 참고하라고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알려드렸던 for your review를 쓰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 have attached a business plan for your review. 이런 식으로요. 한국말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쓴다고 해서 꼭 confirm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confirm만 써야 되는 상황도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review를 쓰셔도 무난한 상황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이미 파일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대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이메일을 이제 보냈을 때 내가 원래 보냈던 파일을 첨부해서 다시 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받는 사람 편하라고. 그럴 때에는 For convenience, I have attached a business plan for your reference again to this email.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요. 제가 근데 우리 회사 투자를 받고 싶어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플랜을 삼성벤처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삼성벤처는 솔직히 얼마나 많은 이메일을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삼성벤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내 이메일 혹시 받으셨냐? 다시 제 이메일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제가 당신의 편리함을 위해 다시 비즈니스 플랜을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For convenience, I have attached the business plan again to this email. 이렇게 for your reference는 빼고 쓰셔도 돼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세요. 다섯 번째 문장은 아까 첫 번째랑 완전 똑같은데 Please find attached business plan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다른 거는 첫 번째 때는 이제 please see 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please find 라고 하는 거죠. 사실 둘 중에 무엇을 쓰건 뜻은 같기에 여러분이 그냥 더 쓰기 좋으신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알려드린 대부분의 문장들은 파일을 첨부합니다 라는 뜻만 갖고 있다는 거 그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도저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문장 중에 두 번째 문장만 빼고는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지원할 때 이력서 첨부해서 보낼 때에도 쓰시기 좋은 문장들이니까 꼭 참고해 두시고요. 오랜만에 가지고 온 비즈니스 영상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